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8월 3일 화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 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장 초반 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후반에 상승 전환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급등락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6,600억 매수해 줬고요. 선물을 지금 14,000 계약을 매수를 해 줬습니다. 자, 코스닥은 양대 메이저들 다 매도하니까 코스피가 플러스인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마감됐다. 자, 이런 부분들 평소에 자주 강조하던 이야기. 자, 수급과 추세. 수급이 외국인이 들어온 코스피는 올라가고요. 선물도 동반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 넣으니까 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날이었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 아니겠죠. 기관 외국인, 외국인 매수 부분에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그렇게 봐도 무리 없습니다. 소부장 DBI텍과 같은 종목, 반도체 소부장 강세였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어제에 이어서 뭐 소폭이나마 추가 상승. 그리고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또 추가 상승입니다. 자, 전일에 이어서 연속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최근에 좀 드문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와 반면에 메타버스, 맥스트 상당히 등락 거듭하다가 결국은 또 상한가 베팅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상한가 마감. 자, 그러나 아쉬운 섹터는요, 철강주가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포스코, 현대, 제철과 같은 철강주 장 중반 정도까지도 별다른 뉴스 없이 그냥 동반 하락하다가 나온 이유가 하락 나온 이유가 중국 철강 감산에 대한 부분, 너무 우리가 기대감 크지 않았나, 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빠진다 이러는데 참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철강주를 강하게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제철도 좀 밀렸고요.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좀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만한 상황에서 남북경협 조비와 같은 비료 관련주 오늘 또 8%대 추가 반등 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이다 해도 과언 아니고요. 일단 바람직한 것은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3187 요구라고 그랬네. 죄송합니다. 3187을 잘 안 깨려고 합니다. 여기 역대급으로 선물로 사 들어오거든요. 자, 시장 하락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왜 선물 포지션을 마이너스 3만 개에서 플러스 2천 개로 바꿔버립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밑으로 조지고 싶지 않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9월물 누적 순매수로 이제 전환된 상황에서, 자, 현물도 6,600을 사 주거든요. 코스피. 그것은 위로 조금 한번 상승 시도, 추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조금 애매합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되고요.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60일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테마주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드디어 8만원대 돌파하면서 강하게 2.6% 상승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타는지 여부 봐라 그랬습니다. 이제 올라타니까요. 자, 눌려주고 하면 닥터K도 삼성전자 매수 의견도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8월 15일 전에는 큰 상승세 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일단 좀 빨리 상승 시도하네요. 자, 아무래도 뭐 사면 관련돼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국민들의 염원을 그쪽 입장에서는 그죠? 이렇게 염원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붙들어 두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강하게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옵니다. 일단
아, 추가 상승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는 장대 양봉의 장대 거래까지 터진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이틀 연속 한7% 가까이 상승합니다. 양호.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13만 원권까지는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슬슬 관심 한번 가져볼 때 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타고 눌려주는 부분 확인되면 이제 관심 한번 가져볼 테고요. 자, 또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반등해야만 시장 강하게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차 스타트 끊는 겁니까? 1.59%로 일단 반등 시도 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올라타면 문제 없거든요. 의도적으로 밀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조정 받았고 좀 눌러놨으니까 자동차 쪽도 한번 갈때 됐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아차도 1%대 상승. 자, 셀트리온 삼행제. 국내 의약품 무역 수지가 첫 번째 흑자로 돌아섰다. 그 원투쓰리가 램시마, 허주마, 투룩시마. 원투쓰리를 셀트리온 의약품들이 차지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 보입니다. 자, 브라질에 2년 연속 수주 소식도 들린다라는 소식 들려요. 자,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지극히 당연한데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온 걸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보면요, 물론 밑에 이평선 받치고 있습니다만 끝난 것처럼 보여주다가 들어올리고 조정받을 것처럼 보이다 들어올리고 이런 행태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자, 누구 못지않게 셀트리온의 흐름에 대해서는 감각적인 대응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말씀도 드리겠고, 추세의 흐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을 때 틀릴 확률보다 많은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셀트리온은 매수 의견 안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우리가 푹 빠지고 항체 치료제 델타 변이에는 효능 없다더라 라면서 많이 빠졌다가 아주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강하게 돌파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일러요. JP모간 매수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JP모간에서는 매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한 번만 올라타면 완전 추세 또 반등 시도해내는 거니까요. 추세 반등 성공해내는 거니까요. 올라타기만 하면 또 양호해집니다.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 자, SK 바이오 사이언스. 자, 2사분기 매출 양호하게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면서 전일 초강세 보였습니다. 15% 올랐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합니다. 자, 이 종목의 68% 가지고 있는 회사는 누구다? SK 케미칼이거든요. 자, 이틀 연속 상승해서 10% 가까운 강한 반등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탔거든요. 한번더 치고 가면 이제는 돌아설 때 되지 않았나? 그죠? 이제는 게다가 부스터 샷이라 해서 추가로 백신 접종할 가능성 높아진다.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노바백스 위탁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기대감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B하이텍과 같은 반도체 소부장 강세 보입니다. 자,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밀리는지 여부 잘 체크해 봐라 했는데 일단 전고점에서 한번 튕겨 내려오죠.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에요. 자, 과연 내일 한번더빵 하고 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20일 권역까지 밀렸다가 갈 것인지 지켜보긴 하는데 20일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강하게 돌파 이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렇게 눌림목 주는 것이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20일 이탈하고 있지 않으니까 양호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YG 플러스도 아침에 언급 좀 했는데요. 자, YG 플러스. 일단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왔고, 추가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엔트 쪽에 오늘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20일에 걸쳐 놓은 정도 상황이니까, 추가로 상승하는지 아니면 깨고 내려오는지 여부 잘 챙겨 보시고요. 깨고 내려오면 아무래도 초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더 빵하고 치고 간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M 계속해서
CJ도 이제 지분 인수에 대한 의사를 막 발표하고 하죠. 그러나 쉽게 들이대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한번 챙겨봤고요. 자, 오늘 2차전지 섹터 내에서 SKIE 테크놀로지는 고점 부위에서 21개는 7%대 하락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건 다 비중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고점 부위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더 내려오길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내려오길 기다려요. 급할 거 없습니다. 잘못하면 들부덕하면서 쳐져요. 자, 오늘 하락 특징주는요. 자, 펄어비스 7% 인근으로 크게 밀리고요. 자, 카카오게임즈 3%대 밀리고 컴투스가 3%대 밀리는 등 중국이 게임 규제 부분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관련돼서 게임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당분간은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 투자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중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딱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그 나라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조금 바뀌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부로 그죠? 그러한 부담감 가지고 중국 관련 투자할 필요 있나?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 교육 관련주라든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뭐 꼭 디스하는 건 아닌데 해외 종목도 뭐 좋은 거 많이 있고 그래요. 꼭 굳이 그래야 되나? 포트폴리오를 꼭 다변화해서 뭐 해외 종목 그죠? 하긴 미국의 뭐 초일류 기업들은 투자할 만하다.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기업 다른 나라 기업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하면서 다 잘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되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나 잘하자.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죠? 왜냐면요. 미국 종목들 잘못 건드리면요. 상한가가 없습니다. 떨어진 거, 추락하는 거, 날개가 없어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자야 되잖아요. 왜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눈 뜨고 있을 때 말고 눈 감고 있을 때 막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왕의 귀환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특징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보시면요. 수익 공개도 되어 있고요. 카페 링크가 있어요.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도 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같이 하시면 훨씬 도움 될 것이다.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입 절차도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반드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